네, 안녕하세요. 카페에서 별명을 고치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계셔서 그 별명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카페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상단쪽에 내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. 내정보. 이 내정보를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자기의 별명과 수정이란 이 단어가 뜹니다. 수정. 이 수정을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이와 같이 닉네임, 보안문자 등이 쭉 나옵니다. 그리고 아래는 수정이 나오는데 이 상단에서 이것이 원래 자기의 이 별명입니다. 이것을 지우고 새로운 별명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. 별명을 적을 때는 새로 만들 때는 꼭 한글로 바꿔야 합니다. 한글로 바꾸고, 한글로 바꿨을 때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다른 분이 사용한다고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. 그때는 그 한글을 꼭 사용하고 싶으면 한글 뒤에 숫자를 넣는다는 거 해서 별명을 바꾸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보안문자, 이것이 보안문자입니다. CLYMX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. 대서문자 인식합니다. 요것을 요 빈칸에다 똑같이 쳐넣으면 됩니다. 이 글자가 잘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다른 그림 보기, 요 다른 그림 보기를 클릭하면 이 글자가 바뀝니다. 이와 같이. 그리고 다른 그림 보기를 해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여기에 쳐넣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하단에 내려가서 수정. 수정을 클릭하면 별명이 바뀝니다. 그래서 수정을 클릭하면은 이 내정보에서 다시 보면 이 별명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별명을 바꾸면 되겠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